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미련하고 둔하고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루트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입니다. 근데 루트가 그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짠다면 거기에는 피가 흐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렇게 루트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새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능력 안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탄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히 치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론과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어떤 진리의 체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로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을 말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 사람들의 말로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담기는 계획의 하나님의 약속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바울은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언약의 신뢰를 가지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측면들을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당시가 바로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잘 풀리고 자기가 무엇을 계획해서 어렵지만 그것을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해야 좀 위인전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보내고 또 남다른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위대한 정치가가 되든지 아니면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되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어야만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바울의 실제적인 현실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아무런 환경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면으로 보면 퇴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갈수록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까? 바울을 만나러 올 때는 위문품을 들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와서 바울을 위로하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위문품과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와서 바울을 위로하려고 만났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것에 배고픔도 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렇게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빌립보 교인이라면은 아마 바울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모든 것에다가 항상 신경을 써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갈로를 열고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경험,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그 바람들, 즉 나의 바람들을 이 갈로 안에 집어넣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눈을 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이 십자가의 비밀이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함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혹여 어려운 고난과 힘든 시기와 또 이런 것들을 고난 주간에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나도 참아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나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만이 지신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이 담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유일한 한 가지 행동으로 보이심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의 의로운 한 행동이 바로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가 우리를 건져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초청의 부르심입니다. 생명의 길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달려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억울함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맺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멍에를 더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앞뒤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얼핏 이해하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미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너의 짐으로 너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지는 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내 멍에를 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멍에를 메면 너희가 뭐예요?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실제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내 가방에다가 내가 돌멩이를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스펀지 같은 짐을 한 트럭을 씌워줘도 내가 짊어지면 내가 짐 돌멩이보다 어떤 가벼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상한 상상이지만 예수님의 짐이 아마 이 뭐 스펀지처럼 그런 건가?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짐을 접으면 알지만요, 저는 무거운 환경이 와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 짐이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도 부담스러운 일을 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할 때는 그게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 한 장이라도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그 짐이 왜 그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체예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생명의 증거요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역사선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져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짐을 져도 내가 억울함이 없으면 그 짐은 가벼운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짐을 졌는데 작은 종이 하나 책 한 권을 들어도 왠지 내가 드는 것이 좀 찜찜하고 억울해 보인다. 그러면 그 짐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내가 진 짐이 억울하지 않으면 가벼운 겁니다.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을 지면 인생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을 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배우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우리가 그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코 무거운 길이 아니라 가벼운 길임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비유로 여러 차례 말하지만 우리가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서성 두기를 좋아하고 귀가 커져서 많은 서성을 둔다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는 반드시 우뚝선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무슬림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요. 꾸란에 보면은 이런 그 예수님의 생애가 잘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요. 그리고 그들은 뭐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나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꾸란에는 한 가지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어디 가서 틀리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겁니다. 죽음의 길이냐 삶의 길이냐는 십자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선상에 세워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이 타락했을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미 십자가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는 이 십자가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일한 답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하나님은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자가 아니에요. 독자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요.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한,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을 너무 감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푼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감상적으로만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유대인들이 사회가 부패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의가 무너지고 유대인 사회가 한마디로 엉망이 된 겁니다. 길이 없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던 부르짖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십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걸 강대국을 들어서 유대를 내가 벌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인 접선 보니까 이게 좀 억울해 보입니다. 아,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저 믿지 않는 불신의 나라 폭력을 일삼는 말이죠. 그런 나라를 들어 사용해서 하필이면 우리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불합리합니다 하고 또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환난 중에서도 너희는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3장에 가보면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이렇게 말해요. 종국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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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는 있어도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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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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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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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선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진정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믿음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바울의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게 뭐예요? 종합해서 우리가 쭉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바울은 내가 내 인생을 세우는 근간이 세상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문품을 들고 오는 것, 그리고 너가 나를 인간의 말로 위로한다고 찾아온 것,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복받는 일이다라고 칭찬은 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대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의 근간을 만들어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의 기초요 시작이며 끝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세워놓으면 세상 것이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건강과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세우고 삭고 다듬어가면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간섭할 것이고 세상이 나를 방해할 것이고 세상이 나를 컨트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십자가로 세워지면 십자가에 잡혀서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삶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린 애들인데요. 두 아들이 큰 애는 항상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뭘 주면 자꾸 더 달라고 그래요. 그 둘째는 뭘 주든지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고맙다 그래요. 싱글벙글 그래요. 그래서 이 애를 키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애들이 자랐지요. 연말이 돼서 이제 성탄이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래도 과연 이 애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행동할까 싶어서 아버지가 장난이 살짝 발동하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선물을 사왔어요. 선물을 뭘로 샀느냐. 큰 애를 위해서는 멋진 로봇을 하나 샀어요. 장난감 로봇을요. 아주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애는 박스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박스를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담았느냐. 토끼똥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딱 준비해 와가지고는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선물 들고 두는 아빠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각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큰 애가 딱 선물을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아빠한테 막 흔들 줄 모르더니 선물을 딱 풀었습니다. 푸는데 보니까 로봇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딱 보자마자 너무 신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만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보니까 뭐가 이상했냐면 아버지가 애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구버전이에요. 구버전. 최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신형이.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더니 슬쩍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애가. 그러면서 아빠에 보더니 탁 밀면서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빠 사오려면은 기왕 사오는 걸 말이지 그때부터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말이요 아빠한테 구형 사왔다 그러면서 아빠는 뭘 모른다 그러고 그때부터 아빠를 막 교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야단 맞는 거죠. 비싼 선물을 사주고 자식한테 야단 맞는 격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애가 이제 포장을 딱 엽니다. 여니까 딱 열어보니까 그게 토끼똥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둘째 애가요 저 같으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형은 저런 거 사주고 말이. 근데 그러지 않고 둘째가 뚜껑을 따면 토끼 냄새나는 똥을 탁 보더니 얘가 말이요. 이 입버리가 귀에 걸렸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면서 막 뽀뽀하고 막 바지 깡아리 늘어지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빠가 야 희한하다. 얘는 도대체가 어째 이런 애가 다 있냐. 도대체가 얘가 왜 토끼똥을 줬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아빠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그런데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빠 바지 가랑이 붙들어 늘어지더니 아빠 땡큐 땡큐 이러더니 아빠 토끼는 어딨어? 아빠 토끼 어디 나나서? 아빠 도대체 토끼를 어디다 나눴다는 거예요? 왜 장난하는 거냐? 왜 장난하는 거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빠가 두말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그 토끼 상을 딱 사와가지고는 자식에게 탁 멋지게 토끼 집까지 마련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마 토끼 선물을 분명히 해줬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 그런데 비밀은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받은 것에 자꾸 관심이 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첫째 아들은 누구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애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응답입니다. 아버지가 응답이에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 의미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끼똥 앞에서도 기뻐한 그 어린아이, 아버지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절대적으로 그 아이에게는 전부가 아버지인 그런 믿음이죠. 우리의 응답은 아버지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엉뚱한데 갈로를 열고 닫는 일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이 그 안에 담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누릴 수 있는 고난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